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 파주시 산남동 교화읍의 서남단에 위치한 심학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높이가 194m밖에 되질 않습니다. 신정 동국 여지 성남에는 심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산의 이름이 심악산에서 심학산으로 바뀌기에는 뭔가 사연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기르고 있던 학이 사라져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곳 심악산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심악산으로 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심악산을 찾아가는 길에는 입구에서부터 아주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토리묵, 도토리국수, 심악산 장어, 두부말, 한우곰탕, 뜨락 등등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악산을 등반하는 코스는 크게는 둘레길과 그리고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는 세 개의 코스가 합하면은 네 개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둘레길을 두르지 않고 바로 곧장 정상으로 올라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소요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레길을 두르면 한 6.8km 정도의 거리를 쭉 돌아서 다시 정상으로 갔다가 이곳 약천사길 바로 입구 주차장까지 가시면은 오늘의 등산 코스가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은 긴 시간이 걸려서 정상까지 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좋고 등산하기에 좋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르는 길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이미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만개해서 온천하가 불거스름합니다. 진달래가 만개를 했고 이미 지고 있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산이 따뜻합니다. 오르는 산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는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나 헛길을 밟고 왔는데 이제 계단길도 나옵니다. 약간 가파르네요. 아 그러는 사이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아마 조난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이 헬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심악산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입니다. 정상에 올라서 나중에 아래를 내다보면 훤히 세상이 다 보입니다. 아 오르는 길에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네요. 사이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저처럼 산을 오르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일단은 바위 구경을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정자가 있네요. 사람들이 쉬고 계십니다. 방해를 하지 않고 저도 살짝 정자 위로 올라가서 세상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파주시가 훤히 보이면서 멋진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이거 구경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 멋있네요. 도로에서 많이 떨어진 벚꽃보다 산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큰 나무가 꽃을 피었습니다. 바위와 나무와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순간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다보니 정말 멋진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심이 그대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꽃들이 줄을 서서 전부 다 꽃을 피웠습니다. 소나무도 아름다운 자태를 하고 있고 숲이 많은 나무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이 코앞에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삼각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정상에 있는 저 팔각정 위에 올라가면은 심악산에 대한 표시가 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해서 아래를 쳐다봅니다. 세상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왼쪽 저 끝나는 부분에 한강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여기는 심악산의 정상에 있는 표시석입니다. 심악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악산 정상에서 본 소나무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머리를 잘 가지런히 깎은 듯한 세상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심악산은 높지 않으면서도 군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하기 여기에서 놀 정도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온 세상이 다 한눈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상 구경을 하고 잠시 내려와서 호두과자 하나 먹고 하산을 할 준비를 합니다. 내려오는 김에 제비꽃이 잘 피어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를 때와 조금 다르게 가파르고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산길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이쪽 통로를 이쪽 길을 이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복잡하네요. 나무도 훨씬 더 많고 바위도 많고 진달래도 피었습니다. 아, 더 좋습니다. 이 나무는 평생을 바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저 안쪽에 있는데 저 큰 바위가 아마도 계속 약간씩 밀리면서 나무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운명입니다. 이렇게 바위 위에 또 올려져 있는 바위도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힘자랑하였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나는 것일까요? 결국에 그 새소리에 주인공은 찾지 못하고 하산을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계곡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니 엄청나게 큰 바위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엄산한 기분이 듭니다. 자세히 쳐다보니 자연적으로 생긴 바위 굴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 머물다가 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나오지 않을까 자세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그리고 천천히 접근을 해봅니다. 충분히 바람과 비와 타이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동굴인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동굴은 약간 깊어 보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눕기에는 좁은 듯한데 동물은 충분히 안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는 되는 듯합니다. 동굴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동면하고 나온 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산행을 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을 쳐다보니까 뭔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 듯 하죠? 확실합니다. 그냥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어디론가 숨어 있을 듯 합니다. 좀 더 올라와서 여기는 수투바위라는 곳입니다. 이 산의 지명에 널 화면에 들어가 있는 수투바위. 돌멩이를 던져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를 주는 군락지입니다.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나무들이 많이 자라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려가는 길입니다. 네,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약천사로 향하는 길이 나옵니다. 그 길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교화호 서남단의 한강변에 위치한 심학산을 들렸습니다. 높이는 194m로 나저막 하나 설건교 산으로서 정상에 오려면은 온 세상이 발랄해 다 보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 보이고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 듯 합니다.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둘레길 쭉 두르고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은 노대 시간은 잡으셔야 등산 코스가 완료가 됩니다. 오늘은 심학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